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지적발달장애인농구단 반비 위너스. 해마다 강원도 대표로 여러 대회에 출전해 활약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새로운 도전. 올 초 개최된 전국 발달장애인 클럽 농구리그 대잔치에 반비 위너스도 두 개 팀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A팀은 반대쪽 1위한 고양시를 만나고 지금 B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팀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된 강원의 반비 B팀. 4점 뒤처지며 전반전이 끝난 상황에서 과연 반비 B팀은 승기를 되찾고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농구로 꿈꾸는 이들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1월 28일 개막한 전국 발달장애인 클럽 농구리그 대잔치. 전국 20여 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운동신경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1그룹에서 뛰는 반비 A팀은 이미 본선 진출 확정. 그리고 2그룹 반비 B팀은 아산과 마지막 예선 경기에 후반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외곽에서 골 밑으로 파고든 윤수영 선수의 골! 하지만 아산의 리바운드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빠르게 뚫고 들어오는 아산. 강원 이날 경기 어떻게 됐나요? 네, 그때요. 네, B팀이 2승, 어쨌든 뭐 운 좋으면 3승, 뭐 2승 1패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1승 2패 골드 시차로 올라갈지는 제 시나리오에는 없었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본다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본선 진출 축하합니다. 그리고 준결승 경기가 펼쳐질 오늘의 체육관. 온통 결승행 티켓을 따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한데요. 골 다득실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한 2그룹의 반비 B팀. A팀 형들보다 먼저 준결승 경기에 나섭니다. 상대는 다시 만난 아산팀. 예선에서 패했던 아산과의 리벤지 매치 시작합니다. 지난 경기를 서력하기 위해 집중하는 선수들. 강원의 현준 선수 돌파 후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수영 선수의 자유투. 과연? 와! 한 점도 놓치지 않는 반비 B팀. 하지만 후반전에 돌입하자 아산의 팀플레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사리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치열한 경기에 손가락 부상을 입고만 현준 선수. 일단 응급처치만 받은 뒤 다시 코트 위에 서기로 합니다. 경기 끝까지 쉬지 않고 뛰는 투지. 멋지게 달려가 슛도 성공! 버저가 울리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포기를 모른 채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쉽게도 아산과의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28-39로 경기 종료. 결승에 진출한 아산을 축하하며 B팀의 도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1그룹에 출전한 반비 A팀의 준결승 경기. 상대는 고양팀입니다. 강원의 김영길 선수 리바운드를 잡아 득점을 올립니다. 1그룹은 그야말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수준급 실력자들의 집합. 그만큼 경기 내내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가 느껴지는데요. 강원의 강한 압박에도 득점을 올리는 고양팀. 밑에서 니네가 좁혀줘야 돼. 알았어? 거의 열어주면 안 돼. 돌자. 돌지 못하게 하고. 아까 어떻게 했어? 나오면은 주고 네가 뛰어들어가면서 그걸 받아먹으라 그랬잖아. 고양의 슈팅. 립 맞고 나오고 리바운드 잡은 강원의 공격. 조경준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침착하게. 아,
들어가지 않는 1구. 심기일전하고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곧바로 강원의 골대를 위협해오는 고양. 스틸에 성공한 강원 김훈민 선수. 공격 전환되고 권인석 선수 레이업 성공입니다. 사실 A팀에게 지금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2쿼터 전반전까지 18대 35로 크게 뒤처지고 있는 강원. 전세를 뒤집어보려 애쓰지만 엄청난 스피드와 기술을 앞세워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는 고양. 쫓아가면 갈수록 멀리 달아나는 형국이 이어지는데요.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강원. 수준급 경기를 보여주며 반비 A팀도 준결승 경기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45대 68로 고양의 승. 어땠어요? 맛있죠?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안 아쉬워요? 네. 안 아쉬워요? 후회 같은 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반비 위너스는 A팀과 B팀 모두 각 그룹 3위의 성적을 거두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일상. 역시나 농구와 함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가니까 뼈가 금 같다고 해가지고. 어머, 어떡해. 근데 왜 농구 오늘 하러 갔어요? 아, 구경이요. 싶은 마음으로 뛰었는데 아, 져가지고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어떡하니? 언제 나왔는데 이거? 1개월에서 이거. 1-2개월 났는데요. 네. 걱정 안 돼요? 조금 걱정되네요. 여기도 또 다칠까봐. 에라이. 2주 뒤 드디어 깁스를 푼 현준 선수. 4강에서 아산이랑 이렇게 졌잖아요. 예. 근데 아산이 결승이 우승한 거 봤어요? 아, 예. 잘하다 보니까 그 팀이 저희 또 팀 플레이가 부족하겠고 다 안 접어지지만 뭐 절반 정도는 접어집니다. 마음 아파. 아,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많이 낮은 거. 다음에 계획 목표가 있다면? 부상 당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기겠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많이 연습해서 저희가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회를 마친 선수들의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농구라는 네, 조금 온 것 같기도 해요. 농구라는 게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게 농구인 거 보면은 저한테도 되게 진짜 네, 값진 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아직도 잘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농구 잘하네 너도 네가 농구 잘한다 생각하지 하면은 똑같이 대답하죠. 아니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갈 길 멀어요. 아직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고 진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런 거를 또 한 번이라도 더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농구로 꿈꾸는 이들. 춘천의 지적발달장애 농구단 반비 위너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은색. 안녕하세요. 어? 가수 최윤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가수 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 고성이잖아요. 이 고성이요, 산과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자 제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특별한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주 멋지고 대단한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어, 마침 그분들이 지금 고성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지금 오셨어요. 아, 가자! 오! 바다야, 바다! 오! 아이고! 어느 주말 아침 고성의 한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세움 의료 봉사단인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안강 박사와 의료 봉사단, 가득 싣고 온 의료 기기들 꺼내 어르신들 만날 준비를 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 여기다. 저희 탑재를 받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환자에 이런 거 설명을 해서 분리를 해주면 원장님은 저기서 관절이랑 이런 거를 하시고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척추랑 이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분야별로 다 나뉘어가지고 네. 지금 분자를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던 마을이 모처럼 시끌벅적해집니다. 임시 진료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에 그것도 무료로 봐준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모여든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어디가 안 좋으셔가지고 오셨어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를 저려가서. 마을에 병원은 없었나요? 마을은 없고 읍내 나가 있지. 병원. 아, 진료로 받으려면 멀리 읍내까지 가셔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럼요. 네. 손끝이 질 손끝이 아주 여기가 이렇게 젤이에요. 젤이에요. 하얗면서 어머나 네. 하얗면서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여가 아 손이 이렇게 젤이. 어 저리 저리시구나 예, 손 마디마디가 한 평생 억척스럽게 일하느라 자신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도 많아지고 무작정 참다 보니 병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밤낮으로 괴롭히는 통증 병원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오늘 의료 봉사단 덕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확실히 없어진 거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됐어요? 네. 지금 저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또 이동식 그 병원을 또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또 마을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버스 살 때도 대학 교수일 때 그때는 이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냥 그럼 움직이는 진료실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 진짜 만족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봉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정선에 용꽃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는 그때까지 막 호텔에서 자고 막 이렇게 편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여러 사람이 그 나 하나가 내가 어죽을 좋아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몇 마리 없어요. 막 피름이 같은 거 막 그걸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고 그러니까 어죽 좋아하니까 교수님 그때 내가 학교 있을 때니까 교수님 어죽 끓여줘야 된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막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만하게 의료봉사라고 다녔는데 저 사람들은 그게 고마워서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야 내가 정말 인간성이 참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잠을 자도 그분들하고 같이 자려고 했고 그 마을회관 같은 데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척추와 관절 질환 그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사로서의 집념이 통한 걸까요? 치료를 마친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거기 앉아 거기 계세요. 평소에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아, 항상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손이 저리고 뭐 일을 하면 여기 아파가지고 일할 때도 불편하셨고 네, 일상생활도 네. 손이 저려서 많이 불편하셨나 네, 봐요. 네, 네. 근데 오늘 지금 원장님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아, 기분이 좋고 그냥 손이 안 저리네. 그 치료를 받자마자 바로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어, 정말 그래요? 이거 이래. 아, 그래요? 지금 거의 지금 웃고 계시는데? 네. 여기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또 다른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가 불편해서 진료소를 찾은 걸까요? 이만해서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힐 게. 이분은 협착증, 전방전 있죠. 그다음에 5번, 1번 신경이 많이 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리를 못 들잖아요. 거의 계속 자극이 돼서. 저분은 이제 보통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수술 많이 하겠죠, 저런 분들은. 근데 이제 수술해서 고정하고 하는 자체가 저분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먼저 해보고 되면 수술을 안 해야겠죠. 찌릿하세요? 네. 지금 찌릿하죠?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대신 특수 개발된 바늘로 통증을 치료하는 안강 박사. 아까보다 좀 나으셔요? 네. 올라오고 왔어요, 이게. 네? 아까보다 나으셨어요? 이게 90도만 너무 정상인 거예요. 80도만 나있네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진료. 서울에서 의료 봉사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범인이네. 이쪽하고는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았고요. 다리 여기서 아래로? 네. 걸어 다닐 때 나오면 괜찮은데 누우면은 많이 길어지더라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멀쩡하고 누우면은 길더라고. 집에서. 팔을 보고 누우냐? 평소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누울 때마다 나타나는 다리 저림 증상. 안강 박사는 어르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불편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 보니 무작정 참고 견뎌온 어르신. 이 어르신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됐어요. 아, 되게 시원하네. 시원해요? 네. 말이 왜 그러냐면 네. 피가 안 들어서 그래요. 말초신경염이나 신경병이었으면 한쪽을 좋아지면 이쪽만 좋아져야 돼. 근데 이쪽이 같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거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건 피예요, 피.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배요. 아, 배를 선장님이시구나. 네. 배는 한 20년 탔어요. 아, 배를 20년 타셨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네. 안 좋아지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아프지더라고. 아버님 빨리 네. 나으셔가지고 건강하게 네. 또 이렇게 배 또 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주 좀 오게끔 해주세요. 아우,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라가서 같이 그냥 좋아요. 네. 아이고, 이거 뭐. 뭐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즐거운 인생 의료봉사도 아름다워. 요즘 날씨도 정말 건조하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주변에서 화재 사고 많이 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건조한 봄철엔 특히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안전과 또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 학생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와, 20년 만에 캠퍼스라니. 국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와, 그런 멋진 학생들이 있다면 당연히 궁금하죠. 그들은 바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것을 배우는 소방공학과 학생들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캠퍼스의 예쁜 벚꽃길을 따라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 그 열정적인 학생들이요. 또 수업을 하고 있대요. 강의실인가 봐요.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저 막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고 설레고 막 그러는데.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설마 휴강인가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 나가네. 아니, 여기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수업 아니에요? 밖에서 수업해요. 밖에서 수업을 네. 한다고요? 네, 가는 날이 장날 맞네요. 이 학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실습 시간. 강의실 밖에서 소방차를 활용해 수업하는 날인데요.
화재 진압 장비와 인명구조 장비가 탑재된 긴급자동차. 구조의 최선봉이 바로 이 소방차잖아요. 아니 학교에 소방차가 있네요? 강원 소방본부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현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기자재입니다. 소방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에 신설된 학과. 최근 많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인재들이 여기 모여 있었네요. 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폭, 거품으로도 유류 이러한 화재에 적응을 할 수 있게 설계된 그런 특수 차량입니다. 현재 소방학과에는 106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 중 여학생도 2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소방관이라는 게 물론 뭐 지식도 쌓아야 하지만 근데 여성들은 좀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네, 저도 물론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계속 지도를 해주시고 공채나 특채 같은 부분에서 되게 정보도 많이 주시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이 소방공학과를 졸업하면 다 소방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소방설비산업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관련된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네네. 저 혹시 인터뷰 끝났을까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이런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저 수업이 또 있어요? 네. 아니 학생들이 바쁘네. 그럼 저도 가야죠. 이런 수업? 소방시설의 가장 기본인 소방차를 좀 알아봤으니 이번엔 소방학의 기본인 소방학개론 수업. 오늘은 초기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설비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화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네,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든가 다 없앨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화재는 절대적으로 어느 때 없애야 된다?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이게 초기 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소화 설비인 거예요. 소방학과는 소방관서와 협약해서 119 청년단이라는 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소외계층 주거 환경 정비, 자연재해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인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고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소방공학과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또 특전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소방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이라고 하는 소방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소방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에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았나 봐요. 안전은 넓은 의미에서 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소방이라는 분야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소방공무원 특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바로 후배들을 위해 찾아와준 소방공무원 선배님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업체분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지식이 업체분들보다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작동 원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 설계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책으로 배웠다면 이번엔 현장 경험을 들으며 실전에서의 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데요. 혹시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거나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네요. 멋진 선배님 두 분이십니다. 아니 오늘 후배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강의실에서 후배님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많은 후배님들이 저랑 같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들고요. 아, 학교 생활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일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소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대학교 왔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소방차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제 물을 싸주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놀았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고 어떤 과목이 특히 조금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이 과목은 조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하면 좋고 그리고 체력이 아까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체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관련 학과 특채라서 공채랑은 다르게 과목이 이제 두 과목이 면제가 돼서 세 과목을 보고 시험을 들어갔거든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실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거는 거의 저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고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하면서 평상시에 이제 접할 수 없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고. 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체력을 길러서 멋진 소방관 저희의 후배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 안전한 세상 뒤에 숨어있는 영웅들이죠. 소방관의 꿈을 뜨겁게 꾸고 있는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진로에 대한 방향이 되게 다양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선배님들께서 질문 다 너무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다들 고민이 좋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학년인데 너무 일찍부터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좀 놀아도 돼요. 생각은 계속하고 고민은 하고 그러면서 또 놀고 또 놀고 또 할 건 해야죠. 멋진 친구야.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시 내남면, 멋스러운 한옥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흙을 만지며 사는 부부가 함께 짓고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저는 도자기 중에 찻잔을 빚는 기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우를 만들고 있는 이면숙입니다. 자연에서 머물며 흙으로 세상을 만나는 부부 기현철, 임현숙 부부가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입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기현철 도예가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수십 년째 찻잔을 만들어온 그가 도자기를 처음 접한 건 20살 무렵이었다고요? 군에 가기 전에 그 다음 주 졸업하고 우연찮게 집에 형이 도자기를 하는데 놀러 가서 보고 아, 저 참 재밌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0살 때면 제가 원래 57이니까 한 37년, 6년 전이겠네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자기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도자기에? 보통 보시면 위에 누가 만들든, 스승님이 만들든, 선배가 만들든 본 곡에서 벗어나는 시각. 지금 이걸 보시면 요거는 귀알이 다 크는 겁니다. 그 보통 귀알이 다 크면 붓으로 흰 쌍감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귀알 무늬. 근데 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반대로 이 쌍감을 바르고 붓자국을 따내는 겁니다. 이게 역귀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역귀알 다음입니다. 분청사계의 장식 기법으로 500년도 넘은 기술인 귀알 기법. 배운 것을 뛰어넘어 반대로 작업해서 찾아낸 것이 역귀알 기법인데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 고정관념을 깨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다른 도자기도 만들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나 크면 이렇게 암박흙 다른 거. 지금까지 인류 그 도자기 나온 중에 암박흙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도자기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찻잔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기에 제대로 잘 만들기 또한 가장 어렵다는 기현철 작가.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애써왔는데요. 그런 그가 요즘 본인의 작품보다 더 자랑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집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표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무심한 듯하면서 어떤 표정,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난해하지 않는 표정. 똑 저 닮았지 않습니까? 눈 째면하고 입도 째면하고. 기현철 도예가가 본인을 닮았다고 주장할 만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토우는 아내 임현숙 씨의 작품인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남편이 있어 흙을 만지는 일이 친숙했고 고고학을 전공해 자주 접했던 토우를 떠올리며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토우란 한자 말이고요. 우리말로 풀면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봉제 인형, 종이 인형 이런 것처럼 흙으로 만든 인형이 토우입니다. 생활 유적이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은 토우라 하고 분명 장래에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토용이라고도 하고요. 진시황제 도용, 용. 예, 그것도 흙으로 만든 인형이 있거든요. 남편이 흙으로 다화를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흙을 좀 접하는 게 자연스럽게 예,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쭈물쭈물 하다가 인형을 만들게 됐어요. 제 일상 주변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 개와 고양이가 뭐 차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고 놀고 있는 거 네, 이런 거고요. 이런 캐릭터들은 모델이 누구죠? 아, 딱히 모델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제 어릴 때 모습, 네, 그런 거. 그때는 뭐 이런 개, 고양이 이런 인형 가지고 놀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고, 머리도 옛날에 이렇게 똥머리도 하고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남편 분이 없으세요? 우리 남편요? 글쎄요, 아직. 똑 저 닮았지 않습니까? 눈 째면하고, 입도 째면하고. 임현숙 씨는 최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토우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익숙한 솜씨로 흙을 빚는 할머니들. 꼼꼼한 손끝이 예사롭지가 않죠? 지금 3, 4월 들 넌 바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뭐 딱히 여가 생활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도 듣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면 옛날 나도 옛날에 생각나잖아. 어째 이런 거 같이 지으면 좋나요? 이런 것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마냥 즐겁다는 할머니들. 오늘 토우 만들기의 주제는 자화상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의 손끝이 요리조리 닿을 때마다 하나씩 살아나는 표정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요 넷이도 네. 내가 내로 만들었어요. 오므룩하기에는 좀 코가 좀 돼지 같은데. 내 코도 돼지 같아. 임현숙 씨가 만든 토우 속에 임현숙 씨의 세상이 담긴 것처럼 할머니들이 만든 토우 속에는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가 옹기종기 담겨 있겠죠. 할머니들이 만들어낸 토우와 이야기를 들으며 임현숙 씨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밝고 자유로운 시절을 만났었더라면 어땠을까? 만드실 때도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다 즐거웠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우리는 좋은 걸 좋다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것만 그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즐거워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찻잔을 만들어 이웃에게 차 마시는 즐거움을 전하는 남편, 토우를 만들어 이웃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아내,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아름다운 문화 맛집입니다. 저의 연못이 두 개 있는데 저는 그 도자기 구울 때마다 괜찮은 작품을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팔기 바빠요. 생활하기 바쁘니까. 저는 그 작품들 던져 넣어놨는데 그걸 60에 하나 퍼서 전시하고 하나는 70에 그 연못을 퍼서 전시하는 게 꿈입니다. 곧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싫은가요? 흙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고 흙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부부.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문화맛집. 기현철, 임현숙 부부의 공간이 이웃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 갈 데도 없고 나가기도 귀찮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 발코니에서 정말 멋진 콘서트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합창단이 시민들을 찾아서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가는 아파트, 가는 공원마다 지금 호응이 뜨겁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원주 시립 합창단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공연에 목마른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보였던 프로젝트가 새로운 문화로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코니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정기 공연 준비가 한창인 원주 시립합창단 단원들.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은 특별한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우선 어떤 합창단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단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엄숙한 거예요. 저희 원주 시립합창단은 원래 그 1988년도 창단이 돼서 3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돼서 전문 합창단으로 지금 재창단을 해서 지금 한 18년 차 정도 전문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역사가 엄청 깊은데요. 제가 보니까 단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몇 분이에요? 지금 노래 부르는 단원은 지금 34명, 그다음에 이제 반주자 2명, 그다음에 지휘자님 계시고 여기 이제 저희 사무국에 이제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1년에 6번의 정기 공연과 찾아가는 콘서트와 버스킹 등 40회 이상의 공연을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던 명실상부 국가대표 합창단. 올해에도 세계 합창대회에서 개막 공연을 맡게 된 자랑스러운 합창단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파트 바로 앞에서 유료 공연 아니죠. 무료로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연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단체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집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저희가 아파트로 찾아가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집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시작된 발코니 콘서트가 거리두기가 끝난 지금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지금 공연이 몇 대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3월 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 공연이 두 번째 공연이고요. 오늘은 7시, 저녁 7시에 방곡동에 3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곡동의 푸땡땡 아파트. 네. 네, 제가 이따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단무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네. 좀 이따 비 예보 있다고 오늘 공연 취소한대네요.
다시 찾은 한 아파트 단지. 네, 여기는 바로 푸땡땡 아파트 아니죠. 유땡땡 아파트에 제가 와 있는데요. 진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날씨까지 받쳐줘야 볼 수 있다는 그 귀한 공연, 오늘 바로 이 아파트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날은 공연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에, 딱 좋은 분위기에, 기분까지 근사한 그런 좋은 날입니다. 아파트 공원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리허설을 위해 단원들도 모습을 보이고. 자, 이제 주민 관객들 즐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리허설 중입니다. 몰라요. 7시. 모르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일단?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인터뷰 할 거면은 우리 우와, 완전 재밌어요. 인터뷰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지금 주민분들이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저 놀라셨겠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아파트에서 공연이 있어요. 혹시 네. 알고 계세요? 네네, 방송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공연 안 보고 지금 분리수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전 그냥 베란다에서 보려고. 큰 뜻이 있으셨구나. 네, 우리 도시의 자랑스러운 합창단이 집 앞에 공연하러 왔습니다. 발코니 창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소통해 주셔야죠. 아니, 제가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니,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요. 어떠세요? 공연 때도 안고 하실 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이 되네요. 공연 보니까 좋아요? 끄덕끄덕했어요. 모르겠어. 이거 모르세요? 네. 아니, 지금도 이렇게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립합창단이라고 해서 뭔가 클래식을 예상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선곡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클래식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야 되고, 또 저희가 시민에 봉사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클래식 이외에도 가요나 또 이런 팝을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마켓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공연장 분위기 한껏 띄워주고, 저녁 7시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단지 내 공원과 주차장으로 나와 산책하듯이 공연을 기다리는 주민들과 발코니 앞에서 대기하는 주민들 모두 즐길 준비 마치고. 아니, 여기는 지금 캠핑 의자까지 갖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알게하고 같이 와서 좀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멀리 캠핑 안 가도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네. 즐기시는 거잖아요. 오늘 네. 기대되세요? 이거 또 시립합창단에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요. 좋은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원주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경복궁 타령이라고 합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은 한국 합창의 특징인 맑고 깨끗한 사운드와 유럽 합창의 특징인 깊은 울림이 접목된 소리로 합창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러한 합창 사운드를 바탕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고, 지휘자의 독특한 음악적 해석이 더해져서 동유럽의 정통 합창을 구사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공연이요.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와 비교해서 오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다른 데 아파트도 이 정도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 그렇죠? 다른 데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정말 멋있는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멋있는 공연이 있으면 그냥 거기가 무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원주 시립합창단의 목표라든지 계획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합창단은 국가대표 합창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창단인데요. 더 나아가서 정말 원주 시민들 누구나가 원주 시립 합창단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전하려 시작한 발코니 콘서트가 지금은 행복을 전해줍니다. 단원들의 열정과 젊은 패기, 에너지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합창단. 그 특별한 무대를 응원합니다.